자, 기본 이론 과정 24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주택의 여과정이다 이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를 보세요. 네, 175페이지 하단에 2번 챕터 주택의 여과정이다 소개되고 있죠. 네,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자, 주택의 여과정이란 주택시장에 신규주택이 공급되면, 자, 이처럼 주택시장에 신규주택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고소계층은 신규주택으로 이동하고, 결국, 자, 이 신규주택은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고소계층이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고소계층이 사용하던 기존주택으로 저소계층이 어디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고소계층이 사용했던 기존주택을 이제 누가 사용합니까? 저소계층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 신규주택의 공급 자체는, 예, 자, 저소계층도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의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주택의 여과 과정이다 이럴 때 주택의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 봅시다. 자, 주택의 여과 정의는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가 있으며, 자, 우리 배웠죠. 자, 상향 여과, 하향 여과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 하향력을 지칭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월의 1번 보세요. 예, 주택의 여과정, 예, 이 분석에서 우리가 몇 가지 가정했던 내용들입니다. 동안에 1번 봅시다. 자, 주택시장은 고소계층이 거주하는 고가 주택시장과 저소계층이 거주하는 저가주택시장 많이 존재한다. 그럼, 예, 주택시장 딱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가주택시장, 저가주택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동안에 2번, 예, 고가주택시장과 저가주택시장 모두 단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은 소멸하고 정상이윤만 존재하는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한다는 겁니다. 3번, 네, 고가주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으로, 자, 이처럼 고가주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이라 그랬죠. 네, 고급 주택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저가주택은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으로, 자, 보세요. 네, 저가주택은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이라 그랬죠. 그래서, 네, 저급 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동네 4번 두 번째 줄 보세요. 네, 저가주택은 법적으로 신축을 금하고 있다. 참,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인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신축을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을 금하고 있는 건 뭐에 대해서입니까? 저가주택에 대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네 5번. 고가택을 수요할 수 있는 계층을 고소계층하며, 이처럼 고가택을 수요할 수 있는 계층으로 때 고소계층이다. 다음, 고가택을 수요할 수 없는 계층이 있죠. 1. 어때? 저소계층이다. 이렇게 때 우리가 가정하고 시장을 분석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 6번. 모든 가구는 동일한 기호와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소득은 어때?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 서비스를 소비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다음 양골의 2번 보세요. 주택의 상향 여과다 소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문을 보시면서 위로 올라가면 상향 여과, 아래로 떨어지면 어때? 하향 여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 1번 보세요. 이것은 저가택의 수선, 뭐 개보수, 재개발되어 고가주택으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처럼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가에서 고가로 위로 올라갔죠? 뭡니까? 상향 여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네 2번, 하위계층, 즉 저소계층이 사용하던 저가주택이 상위계층, 즉 고소계층 사용으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자, 이처럼 저소계층이 사용하는 주택을 이제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고소계층이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에서 고소 위로 올라갔죠. 상향 여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동그라미 4번, 주택의 개보수 비용보다, 예, 개보수 이후에 가치 증감이 클 때, 자, 이처럼 개보수 비용보다도 예, 개보수 이후에 가치 증감은 가치 상승률이 어때?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다 이때 어떻습니까? 이처럼 상향 여과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고로 3번 봅시다. 양고로 3번 동남이 1번 보세요.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자, 이처럼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고가 저가 아래로 떨어졌죠. 하향 여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남이 2번 봅시다. 상위계층, 즉 고소계층이 사용하던 고가택이 하위계층, 즉 저소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고소계층이 사용했던 주택을 이제 누가 사용합니까? 저소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럼 고소에서 저소 아래 떨어졌죠. 그래서 하향 여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 3번,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저가주택에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렸죠. 보세요, 이제. 자,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어때? 지금 하향 여과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소득 증가 등에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어떤 현상? 하향 여과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주택의 개보수 비용보다 개보수 이후에 가치 증가분이 작을 때, 자, 이처럼 개보수 비용보다도 개보수 이후에 가치 증가분, 가치 상승이 더 작다라는 이야기야. 이때는 어떻습니까? 하향 여과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골 4번 봅시다.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 분석이다 소개도인데 이미 우리 설명 다 드렸어요. 평가로 1번입니다. 자, 우리 저가 주택 시장을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저가 주택 시장이다. 그래서 첫 번째를 다른 조건 일자며 저소득 계층의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가정하자는 이야기. 그럼 처음 저가 주택 시장에서 자, 저소득 계층의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다. 그럼 박스 보세요. 처음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수요선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겠지요. 그래서 당초 균형에서는 초과 수련 현상을 초래하겠네요. 그래서 임료가 어때?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임료가 상승으로 해서 초과윤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 당초 균형 임료에서는 오른쪽 때 정상이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만 균형 임료보다 임료 때 더 상승했잖아요. 상승하니까 정상 이상의 이윤이 있다. 초과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초과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경쟁이 이루어진다. 경쟁은 신규 공급 등의 형태를 통해서 경쟁이 이루는데 저가주택에서는 신축을 법적 때 금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신축을 통해서는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어떤 과정?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공급이 한없이 증가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항상 공급자들은 어때? 정상이율 얻고자 한다냐 해서 초과윤이 소멸되고 정상이율만 존재하는 순간까지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박스는 단기와 장기를 구별해놨죠. 자,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자, 신규 공급이 이룰 수 없는 짧은 기간 여기까지가 뭡니까? 단기다. 그래서 우리 교재 여기까지 지금 단기 해서 동그라미 자, 박스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장기 신규에 관한 충분히 긴 기간이다. 그래서 장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는 기존의 균형 임료 순에서 초과 수요를 발생시킨다 그랬지요. 그래서 초과 수요 발생은 임료를 어때? 상승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기 바라겠고, 자, 다음 17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79페이지 보세요. 자, 평가로 4번입니다. 자, 주택시장에서 저가주택이 발생한 현상이다 소개해드렸는데, 자, 보세요. 주택시장에서 이처럼 저가주택이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에 저가주택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저가주택이 나왔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과연 시장이 실패해서 시장에 어때? 저가주택이 나왔을 것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시장이 실패해서 저가주택이 나온 게 아니라, 보세요. 저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저가주택이 어때? 공급되었다 할 수 있겠지요. 저가주택을 필요한 사람에게 하향 여과를 가져서 저가주택이 어때? 공급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 저가주택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시장 실패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어때? 자, 저가주택을 필요한 사람에게 저가주택이 공급되었죠? 그래서 시장이 제 기능을 어때?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향 여과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는 시장 실패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하향 여과라는 과정 돼서 저가주택이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에 저가주택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이건 결국 뭡니까? 시장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하향 여과의 산물, 하향 여과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산물, 이건 뭡니까? 결과물이다. 생각하시면 돼서 하향 여과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히려 시장이 어때?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그게 평가로 4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로 4번 첫 번째로 보세요. 자, 주택시장에서 저가주택이 발생한 것은
시장의 하향 여과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 할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고, 저가택을 필요한 사람에게 저가택이 공급된 결과다라는 겁니다. 결코 시장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즉, 시장의 실패 산물이 아니란 이야기죠. 시장의 실패 산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결과로서 하향 여과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거로 5번 봅시다. 주택의 여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한 가구의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발생한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소득이 증가한다, 이처럼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라는 거죠. 자, 이는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하기를 설명해 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가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고가주택에서 저가주택으로, 이처럼 어때? 주택의 질적 수준의 변모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렇죠. 또한 저소득 계층에서 고소득 계층으로,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이처럼 어때? 소득 계층 간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봅시다.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어떤 이동 관계, 이걸 설명해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세요.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주거의 질을 어때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주택 공급량의 증가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저가주택은 하향 여과라는 과정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고가주택은 신축이란 과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루어진다. 그럼 이로 인해서 어때? 자,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이 되겠죠? 자, 생각해보세요. 판잣집 자꾸 지어내는 것보다는 빌라가 판잣집화 되고, 빌라 부족한 빌라를 다시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저가주택은 하향 여과란 과정을 통해서, 고가주택은 신축이란 과정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면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되고 주택의 양이 증가한데도 기여하게 된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살펴봅시다.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하지요. 그리고 공급량의 증가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택 여과정이다, 이 부분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학습 해드렸습니다. 다음 여러분 교재 18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80페이지는 세 번 챕터 주거분리다 소개도구인데, 자, 이 부분은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하나 해주시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주거분리다 이래 표현하는데, 자, 보세요. 자, 주거 분리다라는데, 이건 말 그대로 보세요.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소득 계층 간이라는 이야기여서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이다. 이처럼 소득 계층 간에 어때?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쉽게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튼 일정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정 지역에서 부촌이 있고 빈촌이 있다는 이야기에서 부촌, 빈촌, 이처럼 어때? 소득 계층 간의 주거지가 분리되다는 이야기야. 이런 걸 우리가 주거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시험 또 이런 질문도 한번 나왔죠. 주거분리란 주거지역과 상업적이 분리된 현상을 말한다. OX. X 잘못된 거죠. 주거지역, 상업적 분리상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야. 뭘 의미합니까? 고소계층, 저소계층, 이처럼 소득계층 간의 주거지가 분리된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소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소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 현상이 아니라 인문적 현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양호로 1번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양호로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주거분리란 도시 내에서 소득 계층이 분화되어 거주한 현상으로, 고소득 계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 계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된 현상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소득 계층, 저소득 계층, 소득 계층 간의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이는 소득의 문제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제도적 현상이 아니라 뭡니까? 인문적 현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걸린 적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골 2번 주거분리 특징이다. 자,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살펴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자,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겠는데 자, 이 같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것은 일정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정 지역이 있는데 자, 여기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자, 여기가 경계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것은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 여기는, 예, 자, 고소계층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고소계층은 당연히 어때? 고가주택을 사용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여기에는 저소계층이 거주하고 있다. 저소계층은 당연히 저가주택을 사용하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예, 고소계층, 저소계층, 소득계층 간의 주거지가 어때? 분리된 현상이 바로 뭡니까? 주거분리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기 보세요. 이제, 자, 고소계층끼리 모여있는 이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실까? 내 집도 고가주택이지요. 그럼 주변도 돼. 모두가 고가주택이라는 이야기야. 따라서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반면 여기 봅시다. 이제 자, 저소계층끼리 모이는 이 지역에 이건 내 집도 저가주택이지만 주위도 때 온통 저가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계 근처는 내용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자, 경계 근처에는 고가주택이 있습니다. 경계 근처에는 고가주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경계 근처에는 고가주택은 자, 내 집은 비록 고가주택이지만 주위가 어때? 온통 저가주택이지요. 그럼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이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치가 어때?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이제 할인 되어서 거래된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이제 경계 근처에 있는 경계 근처에는 저가주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경계 근처에 저가주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경계 근처에는 저가주택 이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은 비록 저가주택이지만 주위가 어때? 온통 고가주택이라는 이야기야. 따라서 외적인 요인에서 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경계 근처에는 저가주택에서는 어떤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이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는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할증되어 거래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우리 시험은 경계 근처 이걸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경계 근처에는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 네, 비록 내 집은 고가주택이지만 주위가 어때? 온통 저가주택이다. 그래서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떨어진다. 할인되어 거래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경계 근처에는 저가주택입니다. 저가주택. 비록 내 집은 저가주택이지만 주위가 온통 고가주택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외적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높아지겠죠. 할증되어 거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 근처에는 고가주택은 어때? 이제 할인되어 거래된다 할 수 있겠죠. 반면 경계 근처에는 저가주택은 어때? 할증되어 거래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잘 이해하시고 다음은 보세요. 이제 고소계층, 자, 그리고 저소계층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정의 외부 효과는 최대한 획득하려 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최대한 차단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접으세요. 고소계층 입장에서는, 자, 정의 외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어때? 저소계층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주거지가 분리된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주거 분리라는 것은 이처럼 정의 외부 효과는 최대한 획득하려 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최대한 차단시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 이제 우리 경계 근처에는 고가주택 이걸 생각합시다. 자, 경계 근처에는 고가주택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치가 어때? 떨어진다 그랬지요. 가치가 떨어진다. 따라서 예, 경계 근처에 고가주택 이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 이후에 가치 증가분이다. 가치 상승분. 자, 이걸 비교한다면 가치 상승분이 더 클까요? 적을까요? 더 적겠죠. 왜? 부정점에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랬더니 야, 그럼 지금 개보수비용보다 가상순이 더 적단 이야기예요. 자, 천만 돼서 고쳤는데 백만 원밖에 안 올라가요. 그럼 고칩니까 고칩니까? 안 고치죠. 고치나. 따라서 야, 경기 근처에 고가 대금 개보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개보수 하지 않는다. 그대로 방치해버린다는 겁니다. 방치해 따서 근데 이제 경기 근처에는 고가 주택이 어떻습니까? 자, 저가택으로 예,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고가에서 저가니까 아래로 떨어지죠? 어떤 상? 바로 하향, 자, 여과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 고가택은 당초에 누가 사용했습니까? 고소계층이 사용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예, 저가택으로 전환이 되니까 예, 고소계층은 어때? 떠나겠지요. 떠나고 뭐가 됩니까? 빈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빈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 예, 저소계층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고소계층이 사용했던 이 택을 이제 저소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향 여과라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경계 근처에는 고가 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예, 자, 경계 근처에는 이 고가 택이 있어요. 이 고가 택을 당초에는 누가 사용했습니까? 이제 고소계층이 사용했죠. 그렇지만 이 택이 저가택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제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저소계층이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예, 자, 예, 자, 이 경계근처 고가택을 누가 사용한다? 저소계층이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하향 여과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로 인해서 당초에는 예, 고소계층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어때? 예, 자, 이질적인 요소인 저소계층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고소계층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에 예, 저소계층, 지금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왔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인가? 침범해 왔다. 그래서 침입,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침입, 침범해 왔다. 침입,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하향을 통해서 침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예, 자, 예, 여기가 어때? 또 경계가 되어버린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경계 근처에는 고가택은 또 어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여과가 또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하향여과가 또 이루어진다. 참 지속적인 하향여과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침입이 이루어진다. 하향여과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고소계층이 자리하고 있는 이 지역이 저소계층 지역으로 어때? 변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자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침입이라고 이와 같은 이질적인 요소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죠. 과정. 이 과정을 계승 또는 뭐 승계 또는 어때? 천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승, 승계, 천이 다 같은 의미예요. 어때? 우리 계승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예, 자, 침입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온 걸 이야기하고 계승은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고소계층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에 이제 하향 여과란 과정을 통해서 저소계층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왔다. 이게 이제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거죠. 뭡니까? 침입. 그리고 지속적인 하향 여과가 이루어진다. 그럼 지속적인 침입 이로 인해서 이 지역이 저소계층 지역으로 바뀌어오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이 바로 뭡니까? 계승 또는 승계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향 여과를 통해서 이제 침입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하향여과다. 지속적인 침입으로서 계승 이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제 자 침입과 계승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주택시장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침입 계승 이론에서 주거지가 어때? 변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침입 계승 이론에서 고소계층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어때? 저소계층 지역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우리는 주거분리 이와 관련해서 외비효과 설명을 드렸죠. 다음은 하향 여과다. 여과장도 관련이 되어있다. 침입 계승의 논리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경계 근처에는 고가택 이걸 대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입니까? 하향 여과 현상이 나타났지요. 반면 경계 근처에는 저가택을 대상으로 한다면 반대로 어때? 상향 여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은 주로 어떤지 경계 근처에는 고가택 이걸 대상으로서 우리 시험은 문제를 물어본다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바로 이제 하향 여과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때? 저가택이 공급되는 걸 처음부터 어때?
정책적으로 바란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하향력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어때 정확히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혹시 반대로 이 부분을 물어본다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여튼 우리가 이제 하향력과 이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봅시다. 자, 여러분 교재 180페이지예요. 자, 양골 2번 주거분리의 특징이다. 네, 박스에 그림 나와있죠? 네, 그림 다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네, 주거분리는 네, 정의 외부효과로 인한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효과로 인한 피해는 어때?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어때? 네, 정의 외부효과는 최대한 획득하고 부의 외부효과는 어때? 최대한 차단시키려 한다. 이런 동기에서 주거분리가 비롯된다 설명드렸죠. 다음 동그라미 2번 특히 잘 기억합시다. 고소계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계층 주택은 결국 경계 근처에는 저가주택을 의미하겠죠. 지금 경계 근처에는 저가주택은 어때? 할증되어 거래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저소계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계층 주택은 결국 경계 근처에는 고가주택이에요. 이는 어떻습니까? 할인되어 거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소계층 주거지역으로 저소계층이 들어오게 되는, 자, 보세요. 이처럼 고소계층 주거지역으로 저소계층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고소계층이 사용했던 주택을 어때? 저소계층이 사용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어떤 이상 하향 여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향 여과정이 계속되면 고소계층 주거지역은 점차 어때? 저소계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양골 3번 봅시다. 주택시장에서도 침입과 계승의 논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침입과 계승 현상으로 인해 주거입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요. 자, 침입, 계승 인해서 고소계층 주거지가 어때? 저소계층 주거지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거입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특정 지역에 이질적 요소가 유입된 현상이 바로 뭡니까? 침입이지요. 동그라미 2번. 어떤 지역의 토지용이 이질적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토지용으로 변화된 과정이 바로 뭡니까? 계승, 다른 말로 승계, 전이 이렇게도 표현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하향 여과정을 통하여 고소계층 주거지역으로 저소계층이 유입되는 현상은 뭡니까? 침입이 되겠지요. 침입, 활발한 침입으로 인해 그래서 하향 여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활발한 침입이 되겠지요. 이로써 고소계층 주거지역이 저소계층 주거지역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점 이질적에서 들어온 게 침입이고 이질적 요소로 인해서 변화된 과정이 뭡니까? 계승 또는 승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주거불련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보세요. 고속층 주거지와 저속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된 현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속계층 주거지역과 저속계층 주거지다. 지금 주거지가 소득계층 간에 어때? 분리되는 현상을 어때? 우리가 주거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2번 봅시다. 고속층 주거지와 저속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적 부분에 저속층 주택은 경계 근처에 저가주택이네요. 경계 근처에 저가주택은 어때? 할인되어 거래되고 아니죠. 경계 근처에 저가주택은 어때? 할증되어 거래된다. 우리 이야기 드렸죠. 다음 고속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아니죠. 경계 근처에 고가주택은 오히려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할인되어 거래된다. 이렇게 변대되겠지요. 따라서 2번 말이 바뀌었네요. 경계적 부분에 저속층 주택은 어때? 할증되어 거래되고 고속층 주택은 어때? 할인되어 거래된다. 이렇게 변대되겠죠.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봅시다. 저속층, 저속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부효과를 누리고자 저소계층은 어때? 정의 외부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때? 고소계층과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소계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4번 봅시다. 고소계층 주거지와 저소계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 발생할 수 있다. 어때? 이처럼 침입 그리고 천이. 천이는 어때? 계승이죠.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지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따라서 틀리면 찾기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도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2절
뭐 주택시장 분석이다. 이 부분도 설명 다 되었습니다. 다음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3절은 효율적 시장이다 소개도인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자,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뭘 의미할 것인가 그러죠. 자, 먼저 우리 예를 생각합시다. 자, 정보가 있어요. 예, 정보. 정보가 이제 가격 또는 뭐 가치다 표현할 수 있죠. 예, 정보가 예, 가격 예, 또는 어때 가치다 예, 표현할 수 있는데 예, 자,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예, 신속하고 예, 정확하게 예, 반영되는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어때 이처럼 자, 정보의 자,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정보의 자, 효율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자, 정보에도 자,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보에도 자, 세 가지 유형인데 먼저 자, 과거의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과거의 부동산 가격이다. 과거의 부동산 거래량이다. 참 역사적인 정보를 가려서 우리가 과거의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참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효율적 시장은 주식시장에 먼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점차 이론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식 거래할 때 기술적 분석이다. 그래서 어때? 차트 많이 보잖아요. 그럼 차트 보면서 이거 어때? 기술적 분석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차트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과거의 주가라든지 과거의 예, 거래량이 들어있죠? 이게 다 과거의 자료라는 이야기. 이처럼 예, 과거의 예, 정보를 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때? 뭐랍니까?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자, 현재의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 현재 정보는 이제 막 공표된 정보를 의미한다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발표된 기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정도는 어때? 현재 정보다 할 수 있겠죠. 좀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래 정보라는 게 있어요. 미래 정보라서는 아직까지 어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그래서 미래 정보는 뭐 다른 말로 미공개 정보다 편수겠죠. 아직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예요. 그래서 미공개 정보다 또는 예,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자기네 느낌은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내부자 정보다 또는 뭐 사적 정보다 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정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의 정보, 자, 현대 정보, 미래의 정보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자 이것은 자,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 중에서 어떠한 정보가 예, 가격, 뭐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느냐 여기 따라서 자,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 어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결국 반영된 정보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봅시다. 자, 반영된 자, 정보 무엇이냐? 여기에 따른 구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따라서 우리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은 예, 준강성 자, 효율적 시장이다. 다음은 예,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지금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자, 반영된 정보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른 구분이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먼저 예, 약성 뭡니까? 아주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약하기 때문에 정보가 어때? 정보가 많이 반영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하면 오로지 어때? 과거의 정보뿐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준강성은 조금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네,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네, 현재의 정보까지도 어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강성은 아주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강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반영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네, 현재뿐만 아니라 네, 미래의 정보까지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오로지 자, 과거의 정보만이 정말이 예,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을 뭐랍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 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 자, 이처럼 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 자,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이 뭡니까?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부까지 어떤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이 돼 있다는 이야기. 이게 뭡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세요. 자, 이 과거의 정보 이것만 반영되게 뭡니까? 바로 약성 효율적 시장이 돼 있고 여기에 현재의 정보까지 어때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준강성이 되겠죠. 준강성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래 정보까지 예, 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강성, 자, 효율적 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제 효율적 시장은 정보의 효율성을 의미하는데, 지금 정보의 자,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건 뭡니까? 모든 정보가 반영된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어찌 보면 강성 효율적 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다 되는 수 있겠죠. 그래서 효율성의 정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네, 약성 효율적 시장보다는 준 강성 효율적 시장이 더 효율성 정도는 뛰어나겠지요. 그리고 이보다는 강성 효율적 시장이 어때 더 뛰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효율성의 정도가 가장 뛰어난 게 뭡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왜?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기 이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반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반영된 정보 1통에서는 초과 이윤을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이 정보는 어떻습니까? 이 정보는 어때? 가격 또는 가치에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반영된 정보 1통에서는 초과율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 없다. 반영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율 얻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오로지 정상 이윤만 어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약성 효율적 시장이 성립한다면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이다. 1통에서는 초과율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미 과거의 정보는 가격이 어때? 또는 가치에 반영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정상윤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성립한다면 어때? 과거나 현재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이나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이다. 1통에서는 초과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로지 정상윤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자, 약성, 준강성, 강성, 어떠한 효율적 시장이 날짜도 이처럼 반영된 정보 1통에서는 초과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 오로지 정상이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니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이었죠. 자, 보세요. 정보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과거의 정보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뭡니까?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맞습니까? 1통에서는 어떻습니까? 초과율을 얻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현재 정보는 반영되지 않았죠. 그럼 현재 정보 1통에서 어때? 초과율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 분석이다. 그럼 결국 기본적 분석 1통에서는 초과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율을 얻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율을 얻기 위해서는 어때?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나 미래처럼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 2선 어때 이제 정보 비용이 어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준강성입니다.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여기까지 어때 반영이 돼 있지요. 그럼 자, 과거 현재 여기까지 반영되니까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는 뭡니까? 미래의 정보다 할 수 있겠지요. 미래 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 반영되지 아니한 이 정보를 활용한다면 초과율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리고
준강성 효율적시장에서도 예, 자 초과율 얻을 수가 있더라. 1년선 어때?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필요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영되지 아니한 미래 정보 이렇게 해서 정보 비용이 예,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 강성 효율적시장이에요. 강성은 야, 과거, 야, 현재, 야,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이 다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모든 정보가 반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따라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율은 어때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정보가 반영이 다 돼 있으니까 자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효율적 시장은 예, 자, 효율적 시장은 이제 반영된 정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네,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네,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떤 효율적 시장을 할 때도 반영된 이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익은 어때 얻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자, 오로지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활용해서는 어떻습니까?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필요하죠. 1년 선 때 정보 비용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이 다 돼 있다는 해서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없더라. 따라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처럼 초과 이윤도 존재치 않고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완전 경쟁시장 가정에 어때 부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경쟁시장 가정에 가장 가까운 게 바로 뭡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약성이나 준강성은 어때? 예, 자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투선 초과율 얻을 수가 있죠. 1년선 정보 비용도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예, 자, 약성, 준강성, 예, 이 부분은, 어때?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부합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결국은 어때? 예, 불완전, 예,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처럼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이야기. 이는 무엇 때문인 것인가? 바로 시장이 불완전이라는 이야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완자다면, 정보 비용은 존재합니까? 존재치 않습니까?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안다. 이처럼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 못 됩니까?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효율적 시장 몇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덧붙입시다. 자, 벌써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은요. 완전 시장입니까? 불완전 시장입니까? 그렇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부합되는 것들은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어디까지입니까? 약성 그리고 준강성 여기까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어디까지입니까?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다. 자, 강성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약성이냐 준강성이냐 이 어떤 효율성의 정도도요. 나라와 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자 교재 보시면 자 181페이지예요. 자 3절 효율적 시장이다. 소위죠. 1번 챕터 효율적 시장이다. 여긴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첫 번째 봅시다. 자, 효율적 시장이란 이제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 즉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는 겁니다. 처음 자,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정보가 가격 즉 가치에 지체 없이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182페이지예요. 양고리 1번 이제 첫 번째로 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 즉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 즉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어때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가르칠 효율적 시장에서는 전부 정보의 효율성을 어때 강조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환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자, 이건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네 2번 보세요. 동네 2번. 자,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된 정보를 통하여 정상인의 획득은 가능하나 초과인의 획득은 불가능하다. 자, 이처럼, 예. 자, 약성, 준강성, 강성, 어떤 효율적 시장일지도 반영된 정보를 통해서는 자,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잖아요.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예,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 3번. 자,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효율성의 정도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디까지였어요?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라 했죠. 강성. 자, 이건 어때요? 완전 경제시장 가정의 법등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가 약성, 준강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약성이냐 준강성 일단 효율성의 정도는 어때요?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네 4번 봅시다. 자, 부동산 증권화 및 실거래가 신고제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런 생각 보세요. 자, 실거래가 신고제도다.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신고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정보화 되어서 어때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 자, 이로 인해서 효율성이 점차 어때 증대되고 있다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고를 2번 봅시다. 첫 번째 보세요. 자, 어느 지역이 개발된 정보가 공표되면 그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정보가 가격에 대해 반영이 되었네요. 이 같은 게 바로 효율적 시장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또 어느 지역을 주택 투기지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된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도 어때? 정보가 가격에 반영된 결과다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게 효율적 시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골 3번 봅시다. 양골 3번. 자, 효율적 시장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정보에는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미래의 정보가 있다 그랬죠. 이때 과거의 정보라는 것은 과거의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량 등 같은 역사적 정보를 말한다. 자,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은 뭡니까?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음, 현재 정보란 오늘 아침 신문에 발표된 기사처럼 이제 막 공표되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공표된 정보, 이게 뭡니까? 현재의 정보다. 알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은 어때? 기본적 분석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미래 정보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다. 그래서 이제 미래 정보는 어때? 미공개 정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내부자 정보 또는 어때? 사적 정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미래의 정보 중 어떤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느냐 여기 따라서 어때? 약성, 준강성, 강성 좀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편거로 1번 봅시다.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이란 과거의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 즉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 자, 지금 오로지 과거의 정보만이 어떤지 가격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이 바로 뭡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동네 1번. 반영된 정보인 과거의 정보를 통하여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반영된 정보인 과거의 정보 1등에서 정상 이윤의 획득은 어때?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초과 이윤의 획득은 어때? 불가능하다. 그 얘기죠. 초과는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2번. 과거의 정보를 분석한 방법을 기술적 분석이라지요.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 1 통해서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초과 이윤은 어때?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동네 3번. 반영되지 않은 정보인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를 분석하면 이처럼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되지 아니한 자, 현재나 미래 정보를 분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때? 초과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동네 4번 첫 번째 거 보세요.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율 획득이 가능하다. 자, 보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때? 이처럼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 1등에서 어때? 초과율을 얻을 수가 있다. 왜? 현재 정보는 아직까지 가격 즉 가치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자, 다음 동네 5번 봅시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율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가 필요하다. 어서 때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평거 2번.
준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가 지체없이 가격 즉 같이 받는 시장을 말한다. 점. 자, 과거 정보, 현재 정보 여기까지죠. 그래서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가 예, 자, 가격 즉 같이 신속 정확하게 받는 시장이 바로 뭡니까?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 동일한 일로 봅시다. 반영된 정보인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를 통해서 처럼 과거, 자, 현재 정보를 통해서 정상 이윤 얻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예, 초과 이윤의 획득은 불가능하다.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동일한 2번.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처럼 기술적 분석, 자, 기본적 분석 1 통해서 예, 정상 이윤 얻을 수 있지요. 그러나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번, 반영되지 않은 정보인 미래 정보 뭐 1 분석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4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 미래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보 비용이 따르게 된다. 정보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사 5번,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존재한다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평가로 3번 봅시다. 이제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소개하고 있죠. 자, 과거의 정보와 현대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까지도 지체 없이 가격 즉 가치 반영 시장을 만든다. 즉 과거, 현재, 미래까지 가격 즉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이 바로 뭡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도리 1번, 자, 반영된 정보인 과거, 현재, 미래부터 하여 정상의 획득 가능하나 초과의 획득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된 정보인 과거, 현재, 미래부 일정 상태 이제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지만 초과 이윤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리 1번, 자, 모든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므로 거래주를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 이윤은 어떻습니까?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동영상 번. 자, 모든 정보가 반영된 시장으로 효율성 정도가 가장 뛰어나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지요. 반영이 됐다라는 거면서 효율성의 정도가 가장 뛰어나다 할 수 있겠죠. 사실 효율적 시장은 정보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효율성 정도가 가장 뛰어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다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영상 4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초과 이윤도 존재치 않고 예처럼 초과 이윤도 존재치 않고 정보 비용도 어때? 존재치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부합되는 시장이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따라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부합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 했죠.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은 어디까지 갔어요?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럼 학자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어떨 것인가? 우리나라는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 여기에 가깝다 이렇게 학자들은 표현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남이 5번 봅시다.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자, 모든 정보를 반영하는 시장. 자, 지금 우리 강성 효율적 시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를 반영하는 시장으로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어때? 나타나지 않는 유형이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재 통해서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다. 이 부분도 다 반복습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름 교재 184페이지 2번 챕터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여기서부터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